네, 윤일병 사망 사건을 두고 북한은 식민지 고용군, 군대판 악마라면서 조롱을 넘어서 대남 비방 선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북한군의 실태는 과연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수준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군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로 소리소문 없이 군인들이 죽어나갑니다. 3일 동안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내 맞았는데 내 맞고 철봉 등봉이 거꾸로 매달았는데 불러 들키고 얘가 한 달 동안 얻어 맞았는데 죽었어요. 손님에게 잘 보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도 참아내야 한다고 장교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강제로 묶여요. 옷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내 옷을 상의가 따닥따닥 말아가지고 우리 부대가 산중통에 있었는데 산 밑으로 냈다 던지는 거야. 여군에서는 성상납도 만연합니다. 저는 입당을 했는데 왜 저를 시민을 받아야 되나? 저는 몰랐어요. 그게까지요. 뭘 바라는 거였죠. 성추행 피해자는 계급이 올라가면서 가해자로 바뀝니다. 밤에 그 성추행이죠. 계속 그 손잡고 만지고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것도 군대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연의 군복무를 신뢰하니까 나도 그렇게 우리도 새로 들어온 애들을 자기의 피라는 피게 되더라고요.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부대 내 동성애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깨우러 가서 가라 해서 숙소에 가니까 둘이 허딱 붙이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 붙여서 자는 거예요. 뭐 맞아 죽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고 그 죽는 군인들이 많은데 힘없는 가족들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죠. 최악의 인권유린국 북한이 우리 군의 인권 문제를 조롱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